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사마귀, 작년에 사마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희 염자에 이 사마귀가 알집을 만들어 가지고 겨울 내 실내에서 제가 월동시키고 바깥에 내놨던 그 사마귀들이 또 나타났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애기들이 또 조그맣더니 이렇게 커가지고 또 오늘 또제 눈에 딱 뜨이네요. 사마귀들이 자주 자주 보여요, 요새. 뭐 야생 식구들이 뭐 화초들이 많고 풀이 많다 보니까 얘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그다지 반기지 않는데 얘들이 또 익충이 되잖아요. 모기도 잡아먹고 각종 해충들을 잡아먹는다니까 또 어찌할 수 없이 있죠. 공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 화초에 알집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키네시아 요 색감 좀 보세요. 어머, 어쩜 이렇게 색감이 연노랑색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옆에 핑크색은 이렇게 지고 또 피고 이렇게 먼저 피었는데요. 요 연노랑색은 늦게 사 피어서 요즘 한창 화사하니 장맛비 다 먹고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딱 붙은 우리 삽목이 수국이 좀 보세요. 진짜 바닥에 딱 붙어서도 꽃을 이렇게 피워서 이제 카메라를 기다리다가 지고 있네요. 이 늦게 피는 글라디올러스가 어찌나 눈길을 끄는지, 이 글라디올러스 색감 너무 예쁘죠? 보통은 핑크색을 많이 보는데, 노란색에 붉은 계열 라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당황 꽃이 요즘 한창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 꽃들 보세요. 꽃 많이도 맺혔죠. 요즘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아, 비 오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예쁘게.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예쁘죠? 여기는 수국 삽목에서 이렇게 비닐을 습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 덮어놨는데요. 생생해요, 생생해. 빗물 안으로 부어주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네요. 요즘 수국 삽목 잘될 텐데 뚝뚝 꺾어서 한번 이렇게 꽂아보세요. 여기 키 작은 아이들은 전부 삽목이들인데요. 전부 다 꽃을 얼마나 탐스럽게 피워줬는지 아직도 수국꽃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아가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방울토마토 이렇게 튼실하게 열매를 너무 예쁘게 맺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런 겨순들 이렇게 어차피 안 되는 아이들은 겨순들 이렇게 잘라서 삽목해 보세요. 그래서 두고두고 토마토가 열리도록 한번 재미삼아 한번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따먹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답니다. 제가 하나 먹어봐야 되겠어요. 물론 사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무를 키우고 또 돌봐주고 하는 가운데서 더 기쁨이 큰것 같습니다. 이 블루세이지에 나비가 놀러 왔네요. 블루세이지는 꽃이 질 줄을 몰라요. 계속적으로 꽃이 핍니다. 월동 잘하지요? 착하고 예뻐요. 이 토마토 삽목이에요.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이것도 잘랐잖아요. 이렇게 옆에다 그냥 이렇게 옆에 사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럼 바로 뿌리 내리고 잘 자랍니다. 이렇게 꽂아두면 삽목이 잘 돼요. 여기 보세요. 일전에 미리 해놨던 요두 개는 이 아이는 그냥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답니다. 이 아이는 꽈리 나무예요, 꽈리.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데려온 꽈리 나무 이렇게 자리 잘 잡고 꽈리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추억의 꽈리죠. 우리 어렸을 적부터 자라던 그런 꽈리잖아요. 꽃이 꼭
고추 꽃처럼 생겼어요. 맞아, 그죠? 열매도 그렇게 열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얘도 월동 잘하고 아주 착해요. 아, 우리 와중에 장마 중에 이 슈퍼벨 외목대 좀 보세요. 애고 혼자 꿋꿋하게 이렇게 서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애들도 햇빛이 쨍해야지 활짝 펴주는데 날씨 흐리고 계속 비 오고 하니까 방글방글 웃지를 못해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피어서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베란다에 있던 배풍등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팔꽃하고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 대륜 나팔꽃이라고 우리 갱스터님께서 보내주셨던 씨앗인데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이 콩 보세요. 콩껍질도 색깔이 어쩜 이렇게 이쁜가요? 그죠? 아, 콩나무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시원해 보이죠? 바람이 한들한들 부니까. 콩꽃, 팥꽃이 되고 싶다는 시인의 식구가 생각나네요. 좀 색감이 요럴까요? 그죠? 색감 예쁘죠? 발렌타인 자스민 갈수록 꽃이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좀 요렇게 예쁘고 색감도 예쁠까요? 실잠자리도 놀러 왔네요. 우리 나비숲 예쁜 아가씨한테 놀러 왔어요. 나비 수국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많이 맺혔어요. 여기 보세요. 엄청 크거든요. 막 가지가 앞으로 쓰러져요. 쓰러져. 아, 요즘 쿠라피아가 꽃을 많이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멸치랑 콩이랑 언니 화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햇빛이 더 빛나면 이 아이들이 색감이 더 예쁠 건데 비가 너무 와서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예쁩니다. 지피식물로 진짜 거친 땅 메꾸는 데는 이 아이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침범하고 너무 세력이 강하니까 그냥 정원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아, 그렇지. 우리 집 홍매와 묵둥이 오는 비 다 맞고 이렇게 또 씩씩하게 잘 있어 줍니다. 그렇죠. 뭐 가을에 물들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그리고 이 왕꽃길은요, 이 삽목 하나인데 진짜 뿌리 내리는데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여름에 비 맞고 하면서 이파리가 이렇게 싱싱하게 잘 견뎌지고 있습니다. 요즘 웨딩 찔레 장미가 너무 또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좀 색감도 이렇게 예쁘고 꽃 모양도 이렇게 예쁜지. 또 얘들은 성장도 빠르고 정말 꽃도 자주 피워주고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키워볼 만하죠. 요 보세요. 노란 술에 핑크색 이파리가 하늘 예뻐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요 아이 아부틸론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쩌면 요렇게 예쁘게 앙증맞게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 것처럼 예쁘죠. 줄기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런데도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하늘하늘하니 너무 예쁩니다. 제가 손으로 잡았어요. 너무 하늘하늘 그려서.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랗게 노란 새부리 같은 이런 꽃잎을 내밀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피는 순서도 어찌나 예쁜지 정말 예쁩니다. 그죠? 아, 목수국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목수국 꽃송이 좀 보세요. 아, 작년에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작년 꽃송이에 몇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활짝 피면 정말 예쁘겠죠?
작은 나비들이 이렇게 하나씩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이 달리아가 돈값을 하네요. 정말 처음에 한 송이 딱 핀 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꽃송이도 많이 올려주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얘들은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도 싱싱하고 예쁘네요. 그죠?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정말 색감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 좀 보세요. 정말 벌레 병이 와서 제가 입장도 많이 떼내고 또 식초물도 뿌려주고 정말 살리려고 신경 많이 썼는데 얘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색감도 더 예뻐지고 그 비 다 맞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 기특합니다. 그 많은 장마통에 비를 다 맞고 햇빛도 많이 안 나는데 오늘따라 아주 유난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아, 겸 밀레니엄빌도 밀레니엄벨 이 아이도 정말 한동안 힘이 없더니 요즘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장마가 와도 아이들이 힘을 내고 있네요. 블루 다이아몬드도 꽃을 이렇게 힘을 내서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노란 공이를 제가 여기 항아리, 작은 항아리에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근데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꽃이 색감이 쨍한 노랑색 이렇게 피워주는데 꽃 많이 물었죠. 예쁘죠? 노란 공이 키워볼 만합니다. 오, 멸치랑 콩이랑 언니 댁에서 가지고 온 아이인데 색감이 쨍하니 꽃이 이게 다 달리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옐로 엔젤은 제가 싹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도 축축 처지는 아이 잘라서 꽂아주시고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거 보시면 더 예쁠 거예요. 얘들이 또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라줄까요? 보세요. 더 풍성하고 예쁘게 자란답니다. 제가 화분갈이 해주면서 싹 잘랐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엑사콤! 꽃이 우리 집에 온 중에서 제일 많이 폈어요, 오늘. 꽃이 몇 개일까요? 많이 폈죠. 어쩜 이렇게 꽃이 사랑스러울까요? 정말 너무 예쁜 꽃이에요. 너무 어쩜 꽃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꽃이니까 예쁘겠지만 정말 예뻐요. 꽃을 많이 피워주는 엑사콤이에요. 이 아이는 왕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얘들 꽃필 것도 기대가 되네요. 우리 하트 수국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이 아직도 이렇게 싱싱해요. 그죠? 너무 예쁘죠? 아직도 수국들이 너무 싱싱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와인컵 지손이고요. 꽃이 많이 지금 또 오후 되니까 살짝 여물이고 있죠. 저기 핀 거, 활짝 핀 거 있네요. 이렇게 꽃이 어쩜 이렇게 많이 맺힐까 그죠? 이 장마통에 기특합니다. 이 뿌리 보세요. 진짜 이 몇 년 묵은 인삼 뿌리입니다. 우리 흑진주 요즘 힘을 내고 있어요. 비만 안 오면 괜찮은데 비 오면 여기 아이들 꽃잎이 정말 쌀만 온 것 같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지금 또 꽃이 꼬실꼬실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 또 예쁩니다. 장마통에 장마 잘 견뎌야지. 어쩜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죠. 그리고 황호죠. 정말 꽃 많이 폈죠. 요 아이는 성장세도 좋아서 그렇게 큰 아이 살 필요 없이 그냥
작은 아이 사서 키워도 이렇게 쑥쑥 잘 커요. 이렇게 수영 잡기도 쉽고, 제가 이 곁까지만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가지마다 이렇게 가득가득. 그죠? 노란 꽃이 화사하니 많이도 피어줍니다. 이 아이는 희한하게 꽃술이 이렇게 색감이 꼭 이파리가 탄 것처럼 이렇게 꽃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꽃이 탄 건가 했더니 세상에 꽃술 색깔이 이렇답니다. 꽃은 멀쩡한데 꽃술이 그렇게 색감이 있어요. 참 독특한 아이죠. 아, 우리 집 풍로초 목둥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기특합니다. 아, 이거 보세요. 아이고, 장마가 와서 잎이 떨어지고 녹아내리고 해도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꽃을 끊임없이 피워주고요. 이렇게 아치처럼 이렇게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답니다. 멋지죠? 예쁘죠? 샤피니아 색감 너무 예쁘다. 그 장마 와중에도 얼마나 잘 지내주고 있는지 고마워요. 아이고, 원래 호박벌 처음 만나네요. 얼마나, 정말 얘는 정말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라가지고. 어머, 세상에 반가워라. 두 마리나 왔지 뭐예요, 두 마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수정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리고 비 오기 전에 우리 머루 달린 거 보여드릴게요. 머루 보세요, 머루. 정말 원래 머루가 너무너무 많이 달렸어요. 포도 크기만 해요. 그 송이도 탐스럽고 많이도 달렸어요. 이렇게 많이 달려. 아, 포도보다 더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예쁘죠? 엄청 달렸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 열매마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열매마가 열리면 또 얼마나 더 탐스러울까요? 그죠? 와, 정말 많이 달렸어요. 이거 보세요. 머루아치 만들만 하죠, 머루, 달에. 원래 달에는 꽃은 예쁘게 폈었는데, 하나도 달에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내년에는 많이 열려주겠죠. 요게 그 머루랍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이거 간식으로 많이 놀면서 많이 따먹었었죠. 지금 곧 익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바이솔 꽃이 폈습니다. 바이솔 꽃은 참 예뻐요. 근데 이거 피고 나면 이 모주가 소멸된다고 해서 아쉬워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고 마지막 모습을 예쁘게 보여주고 간답니다. 너무 예쁘죠, 바이솔 꽃이. 원래 포도도 많이 열렸어요. 근데 포도가 굵기가 확실히 틀리죠. 머루랑 머루는 포도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머루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보세요, 엄청 크거든요. 많이 컸어요. 아유, 블루 다이아몬드. 아이고, 좀 비를 너무 맞았어. 근데 핀 꽃들은 다 이렇게 물에 젖어가지고. 그래도 예뻐요. 수련목 예쁘죠? 꽃이 정말 수련처럼 생겨서 예쁩니다. 이수국이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아, 부용이 드디어 피기 시작합니다. 아, 뽀얀 부용. 이거 부용 많이 맺혔죠? 부용이 꽃이 참 예뻐요. 아, 두벌 장미 보여드릴까요? 진짜 색감도 예쁘고. 보세요. 아, 이렇게 잘라주면 다시 또 꽃을 피워준답니다. 예쁘죠? 원래 담 넘어간 꽃들이 더 예뻐요. 예쁘죠?
그리고 하얀 겹백화. 아이고, 겹으로 피느라고 애쓰네, 애써. 백합 안 비출 수가 없어요. 그죠? 안 찍을 수가 없죠. 이렇게 화사하니. 너무너무 화사하고 향기 좋고. 요즘 백합의 계절입니다. 그죠? 이 늦은 수국들 보세요. 늦게 피어서 더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이 덴드롱. 덴드롱 촉새. 별 같은 입술을 한번 보실래요? 정말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꽃도 많이 달지만 겨울 동안 여기 실내에 월동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커팅하고 그렇게 새순이 나면서 이렇게 꽃을 활짝 많이 많이 피워준답니다. 맞죠? 저는 요렇게 촉새 입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 모습이 정말 꽃 많이 맺혔죠. 얘는 실내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요. 따뜻한 곳에 있으면. 근데 그 겨울 동안 늘어졌던 가지들을 싹 다 자르고 밖으로 나와서 적응하고 이렇게 예쁜 꽃들을 주렁주렁 달았답니다. 키울만 하죠? 정말 예뻐요. 어쩜 이렇게. 아, 정말 예쁩니다. 아니야. 아이고. 바닥이 뜨뜻하고 좋아? 비 안 오니까? 응?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그리고 요즘의 주인공. 아, 이 팝콘 베고니아. 최고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팝콘 베고니아는 이렇게 심어두면, 노지에만 두면. 정말 폭풍 성장하고 꽃도 계속 피워주고 꽃도 어쩌면 자세히 한번 비춰볼까요? 꽃도 어찌나 사랑스럽고 예쁜지요. 이 붉은 빛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만 요 핑크색으로 한번 비춰볼까요? 오, 저희 팝콘 베고니아 3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 보세요. 얼마나 꽃이 사랑스러운지 다. 아, 얘가 조금 처음에 만 원이나 거금이죠. 주고 사와서 제가 이 토분에 심었는데 가분수가 됐어요. 몇 달 안 됐죠. 봄에 심어줬으니까. 정말 어쩜 이렇게 비를 많이 맞아도. 세상에. 속에도 깨끗해요. 속 한번 볼까요? 그죠? 무름 없죠? 제가 이렇게 밑에다 마사를 딱 받쳐줬어요. 그 속에까지.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하나도 안 무르고. 보실까요? 속에. 이거 보세요. 속에도 얼마나 깨끗한지. 요런 아이. 꽃 안 핀다. 꽃 없다. 하지 마시고. 요런 아이. 흰 것도 예쁘고, 빨간 것도 예쁘고, 요 보세요. 흰색도 예쁘죠. 핑크색도 예쁘고. 요렇게 3종입니다. 이렇게 3종 키워볼만 하죠.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들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정 길어져가지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